100% 국산 메밀로 만든 매콤새콤 막국수. 비빔국수, 물국수 둘 다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맛있어요. 진한 육수에 담백한 살코기. 한 그릇만 먹어도 힘이 불끈. 염소 요리도 좋죠. 여름에는 최고지 뭐. 몸보신에는 아주 그냥. 여름철 기력 회복해주는 염소 요리와 더위 약하라 시원한 메밀국수로 잃어버린 입맛 되찾아볼까요? 한반도의 중심을 상징하는 충북 충주의 중앙탑 인근. 충주를 넘어 전국의 미식가들 입맛 사로잡은 대박 맛집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평일 주말 가릴 곳 없이 날마다 문전성시. 바로 막국수로 유명한 집입니다. 서울에서 왔는데 맘에 가려다가 이 집을 친구들하고 많이 들어가요, 이쪽으로. 모두가 칭찬일세. 그런데 국수는 너무도 흔하디흔한 메뉴 아닌가요? 뭔가 특별한 게 있겠죠. 어서 오세요. 오늘 저희 그 막국수 비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국수 맛의 비밀, 일단 면부터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메밀가루예요. 메밀은 여름철 보양식으로요. 속을 차게 해주기도 하고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 체기를 내려주기도 하고 그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철에 많이 찾는 보양식입니다. 이 집에서는 메밀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첨가물은 안 쓴다는데요. 네, 밀가루를 하면 좀 쫄깃함은 있겠지만 메밀가루가 들어가면 국수가 좀 뚝뚝 끊어지고 쫄깃한 맛은 덜하지만 소화를 돕고요. 건강에는 물론 좋지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주인장이 끊임없는 메밀 예찬. 여기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충청도 아줌마의 진한 손맛도에 완성한 양념장이 방점을 찍습니다. 양념장에는 야채, 양파와 대파 그리고 배가 많이 들어가야 이제 시원한 맛을 내요. 뿐만 아니죠. 고춧가루, 꿀, 마늘, 참기름까지 넣어야 특제 양념장이 완성되는데요. 그런데 옆에서 손맛을 전수받는 이가 있네요. 이제 아들이에요. 살살, 너무 빨라. 며느리도 모른다는 요리 비법. 아들이니까 특별히 가르쳐준다는 건데요. 그만큼 열심히 해야겠죠. 고춧가루 들어간데 이건 양을 뭘든지 재료가 뭐가든지 똑같으면 안 되지. 물론 배우는 게 쉽진 않습니다. 저 어머님이랑 같이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솔직하게. 힘듭니다. 어디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어찌됐든 좋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으로 완성한 메밀 반죽. 주문 들어오는 대로 면을 뽑아 삶아 준비해서 육수를 붓고 양념장을 더해 갖가지 채소로 고명 올려 메밀막국수 완성. 이거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 가시는데 시원합니다. 손님들 반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원한 물국수 부르르르르. 비빔국수는 덜덜 얼마나 꼴깍. 엄마하고 아침에 싸우고 왔는데 이거 먹으니까 화가 풀려요. 열심히 운동하고 왔는데 시원한 거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여기 치킨 하나 드세요. 국수집에 치킨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집에서는 치킨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밀가루 대신 메밀과 강황가루로 튀김옷을 만들어 입혀 바삭하게 튀겨낸 메밀치킨이죠. 치킨을 메밀가루로 튀기면 우선 바삭바삭하고요. 기름이 싹 빠져 담백하고요. 건강에 좋아요. 워낙에 메밀로 유명한 집이다 보니 막국수 말고 다른 다양한 메뉴를 연구하다 마침내 완성했다는 별미인데요. 이거 그냥 먹어도 좋지만 메밀국수와 함께 즐기면 맛이 그냥 끝내줍니다. 고소한 메밀치킨에 한껏 기분이 오른 손님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행복하죠? 메밀가루를 좀 더해서 그런지 더 고소한 것 같고요. 많이 좀 바삭바삭한 맛도 맛있고요. 맞습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 모두가 같은 마음. 메밀치킨은 외국인 입맛도 사로잡았습니다. This is the best chicken that I've had in Korea. It is crispy. It is moist. It's delicious. I would have this every day if I could. 맛은 물론 몸에도 좋은 100% 국내산 메밀로 식성 저격. 메밀 막국수와 치킨, 여름에는 최고입니다.
오랫동안 여기서 국수 장사를 했지만요, 계속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충주 하면은 사람들이 메밀 치킨하고 막국수가 생각나게 하도록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충주 메밀 막국수, 메밀 치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찾아주세요. 무더운 여름 충주에서 내놓은 별미 열전 두 번째 맛집은 흡사 일반 가정집 같은 분위기인데요. 염소 요리 잘한다고 소문난 집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름철 보양식 염소전골 좀 드셔보시겠어요? 하늘이 내린 보양식이라 불리는 염소 요리. 여름철 기력 보충하는 데는 이보다 좋을 수 없죠. 그야말로 엄지 척! 올탕을 먹으면 여름에 몸도 보아하고 더운데 그 기력도 살리고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 고의서마다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염소. 몸에 좋은 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중요한 건 맛. 일단 고기가 신해야 할 텐데요. 목살하고 갈비는 저희 수육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뭐 다리나 몸통이나 이런 거는 전골하고 탕하고 나가고요. 워낙에 손님이 많은지라 날마다 염소를 삶는다는 맛집. 능숙하게 살코기를 부위별로 분류하고 남은 뼈는 차곡차곡 모아놓는데요. 뼈는 버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따로 뼈는 한 6시간, 뭐 10시간 이 정도 계속해서 다려가지고 이 국물로다가 해가지고 타월뼈같이 저희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집의 첫 번째 맛의 비법, 바로 육수입니다. 냉동이 아닌 생고기를 구워 1차 맑은 육수를 내서 여기에 뼈를 더해 진하게 더 우려낸다는데요. 생 흑염소를 삶아서 고기를 뜯어내고 나머지 뼈를 모았다가 육수를 끓이는 겁니다. 6시간부터 8시간까지 불 조절을 하면서 뽀얗게 육수를 나오도록 끓입니다. 가게 문을 연 이래 24시간 풀 가동. 뽀얗게 진하게 우려낸 육수와 더불어 이 집의 두 번째 맛의 비법. 특유의 냄새를 잡아 야들야들하게 잘 삶은 살코기지요. 고기의 성분이 따뜻해서 소화력을 높게 하고 골다공증에도 좋고 비타민 E가 많이 풍부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요. 30여 년 손맛으로 완성한 육수에 삶은 염소, 목살과 갈비살 한 번 더 끓여 건져내고 부추와 느타리버섯도 살짝 데쳐 준비해서 수육 전용 용기에 고기부터 두툼하게 썰어 올리고 데친 부추와 버섯 곁들여 수육 완성. 이어서 큼지막한 뚝배기에 대파와 염소고기 푸짐하게 담아 양념장 곁들여 육수 부어 염소 전골도 완성. 이거 수육이 됐든 전골이 됐든 뭐가 됐든 좋습니다. 염소 요리 제대로 입맛 당기겠는데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먹어보죠. 부드러운 수육부터 양념장에 찍어 먹고 먹고. 환상입니다, 환상.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더 맛있고 담백합니다. 오, 예. 아이고, 아주 국물을 들이키시네요. 이야, 죽인다. 여기에 오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 국물 끝내줍니다. 여름에는 이 흑염소를 뭐 기력해 먹어야 합니다. 여보, 얼마 기다려. 흑염소 최고. 조선 숙종이 사랑에 맞지 않던 보양식이라죠. 맛은 물론 몸에도 좋은 염소 요리. 밥상 위에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것만큼 충주 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충주 흑염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는 이 계절. 기력은 쇠하고 입에 맞는 음식이 도통 없다고요? 그렇다면 충주에서 준비한 염소 요리와 메밀국수를 추천합니다. 무더위에도 먹는 게 남는 겁니다.